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달려. 일단 달려. 어린이들은 체력이 좋으니까 저처럼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서워. 동화마을 많이 놀러 와주세요.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지영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인천역인데요. 제가 인천역에 왜 왔을까요? 네, 5월 5일이 바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기들 데리고 어디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인천에는요, 지하철만 이용을 해도 어린이들을 위한 여행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꿀팁 전달해드리려고 인천역부터 시작해서 역 근처에 있는 어린이 시설들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가보실까요? 고고! 네, 저는 지금 동화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화마을 하면 인천의 핫플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북적북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천역에서 조금 걸었더니 바로 동화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니까 조형물도 아기자기하게 많고 우리가 사랑하는 판다도 되게 많아서 빨리 가서 한번 만져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동화마을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송월동 동화마을입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하기 좋은 동화마을로 떠나볼까요? 어, 저기 담당자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구청 문화관광과 관광팀장 황종찬입니다. 동화마을에 오시는 방법으로는 차를 타고 오시면 동화마을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역이라는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 동화마을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어린이들이 동화마을을 찾는 이유는 마을 전체가 어린이들의 친숙한 동화로 해서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익숙한 동화를 테마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특별히 대장소나무라는 체험 공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이언트 슬라이드와 짚라인을 가지고서 즐겁게 체험 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송월동 동화마을은 인천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골목길을 따라 11개의 동화를 배경으로 벽화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동심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죠. 사실 인천 꿀팁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네. 그럼 혹시 인천 꿀팁 팀장님께서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동화마을은 동화를 테마로 한 전체 마을이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마을에 오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즐겁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벽화마을과는 다르게 어린이들과 부모가 즐겁게 체험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동화마을의 대표적인 체험관, 바로 트리가트 스토리입니다. 트리가트 스토리에 왔으니까 담당자분을 만나봐야겠죠? 그럼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가트 스토리입니다. 네, 트리가트 스토리 담당자분이시잖아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트리가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인천 중구 문화재단 공연연습팀 사원 정정희입니다. 여기 트리가트 스토리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트리가트 스토리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실감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트리가트 앞에서 재미난 포즈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인천 꿀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네, 저희 트리가트 방문해 주시는 어린이들은 초등학생까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트리가트 스토리에서는 초등학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보호자 동반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럼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진짜 찾아오실 것 같아요. 실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네, 안으로 들어오시죠. 와,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동화 속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마법의 동화책을 만나보세요. 이상한 나라, 동화 속 나라로 어서 오세요. 어서 오라고 하니까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오, 여기는 동화 속 나라, 동화 나라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정 위치에 서면 반응을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서보겠습니다. 오, 화면이 바뀌었어요. 30초마다 배경이 바뀐대요. 흥부다. 우와, 제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얘가 저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여요. 캐릭터도. 신기하다. 여기는 닭 속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챕터인데, 아, 닭을 직접 쓰는 건가, 이렇게? 아, 여기 체험 방법이 있네. 일단 챕터 1, 바닥 위에 서주세요. 그리고 체험이 시작되면 흥부와 놀부와 함께 잘 익은 닭을 잘라보래요. 오, 여기 닭이 있네. 아, 몸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닭이 썰리나 봐요. 어, 이거 운동되는데요? 오! 열렸어요!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됐답니다. 와, 금은 뭐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힘들잖아요? 쉬면서 올라가면서 이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꿀팁이냐면, 사실 동화 마을에서 아기자기한 뭐 조형물도 있고 예쁜 벽화도 있고 하지만 또 덥거나 좀 실내에서 지쳤을 때 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트리가트에 오시면 실내니까 시원하고 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 여기 올라오자마자 트리가트 벽화가 있어요. 우와, 저 트리가트 처음 봐가지고 실제로 너무 신기한데요? 아, 여기 이렇게 포토 라인을 알려주네요, 옆에. 그래서 사진 옆에 이 사진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찍으세요라고 설명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쉽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트리가트 스토리에서 앱을 이용하면 증강현실 AR 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아트 기법과 증강기술이 합쳐진 특별한 전시를 느껴보세요. 아니, 제가 길을 걷다가 동화마을 무지개 계단이 있다고 해서 어디 있나 봤더니 저기 색상이 아주 화려한 곳이 있어서 딱 왔더니 여기가 바로 그 무지개 계단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와, 빨주노초 파만보 뒤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계단도 예쁘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니, 보니까 동화마을이 왜 동화마을인지 알겠어요.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 벽화, 계단 이런 게 아기자기하게 동화로 다 꾸며져 있으니까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도 이제 이런 곳은 데이트 장소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피디님들이랑 왔죠? 아, 어린이날 특집이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벽화, 그냥 벽에 기대기만 해도 그림이에요. 아, 여기 또 딱 써있네요. 추억 만들기 딱 좋은 여행. 사실 인천은 어디 핫플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동화마을은 어딜 가나 사진 포토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만 대도 이거는 화보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진짜 벽화, 여기 벽도 저기 벽도 다 벽화로 꾸며져 있는데요. 사실 이 벽화로 꾸며진 집들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주민들이 실제로 사는 집이라고 해요. 어린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을 주민분들께서도 이렇게 협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인천 민심 정말 대박이네요. 그럼 또 다른 곳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저기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화마을에서 지금 한 10년 이상을 했다가 이렇게 고수 및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최명선입니다. 동화마을에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네. 동화마을 짧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동화마을은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자면은 첫 번째 된 이게 하나의 이제 그 벽화 거리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발판을 삼아서 전국적에서 여기 벤치마킹식으로 와서 보고 주민들이나 그 외지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아갖고 여러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1년 내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 외국인들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걸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도색 작업도 하고 또 보수 작업도 해가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인천 시민들 그리고 또 어린이들 많이 오시라고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국에 뭐 이런 벽화 거리가 다 많이 있겠지만은 인천의 동화마을은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여러분들 동화마을 오시면은 진짜 손에 안 봅니다. 와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또 옆에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도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진짜 여건이 좋은 곳이니까는 많이들 오셔서 사진을 많이 찍고 좋은 감상하시고 추억거리 남겨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가 좋아요. 아이들이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응심의 세계로 넘어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많은 어린이들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늘 즐길 거리도 너무 많고 시간 꼭 내서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월동 동화마을에는 동화를 테마로 꾸며진 카페와 음식점들이 많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송월동 동화마을로 신나는 모험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송월동 동화마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어린이들이 좋은 점은 상상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상상력을 곳곳에서 키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데 동화마을에 오시면은 어린이들이 보는 곳 듣는 곳 그리고 체험하는 곳을 더 새롭게 그리고 더 와닿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다음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지하철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어린이 과학관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해서 더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린이 과학관으로 슝슝! 안녕하세요. 인천 어린이 과학관장 이명수입니다. 우리가 그 주차면이 그렇게 많은 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140면 정도 되지만 오실 때 조금 자가용은 조금 번잡할 수 있고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앞에 보면은 박천역이 있어요. 인천 1호선 박천역. 그래서 어린이가 걸어오면은 한 15분, 부모님이 걸어오시면은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걷기도 좋고 또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편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해 주세요. 인천 1호선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인천 어린이 과학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인천 어린이 과학관에는 다양한 과학 전시와 체험 활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이나 또 어린이는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어요. 입장료를. 우리 어린이 과학관은 2011년 5월에 개관할 당시에 인천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과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 시민과 어린이에 대해서만 50%로 감면하도록 인천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약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단체 같은 경우에는 4개월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놔야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5번에 걸쳐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타임하고 세 번째 타임은 4개월간 계속 매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타임과 세 번째 타임에 오시고 싶은 어린이나 부모님들은 반드시 예약을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인천 어린이 과학관에서는 인천 시민이나 어린이는 입장료 50% 감면으로 과학 전시와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인천 어린이 과학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인천 어린이 과학관에서 과학의 신비를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로봇이나 어떤 로켓이나 로봇이 과학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과학입니다. 걸어다니는 거, 소꿉놀이 하는 거, 뭐 인체에 관한 거, 모든 게 과학입니다. 이 인천 어린이 과학관에 오시면 인체라는 것도 탐험할 수 있고 또 환경에 대한 것도 탐험할 수 있고 또 도시에 대한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수학에 관한 것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이나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한 번씩 와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인천 시민이나 어린이나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아이를 둔 가정은 한 번 이상은 다 다녀간 아주 그러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명한 아주 그런 과학관입니다.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인천 어린이 과학관을 꼭 방문하셔서 추억도 쌓고 또 과학에 대해서 탐구도 하고 그러한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꼭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 박물관으로 이동 중입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역에 위치한 어린이 박물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슝슝!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 체험형 박물관이라고 하니까요. 저 너무 설레요. 빨리 들어가서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인천 어린이 박물관 담당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어린이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연입니다. 인천 어린이 박물관은 아이들이 전시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지고 도착할 수 있는 체험식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지하철도 근처에 있고 여러 경기장 사이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부모님들은 야구 경기를 보실 때 아이들은 여기에서 놀 수도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인천 어린이 박물관 주변에는 야구장과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어른과 어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인천 어린이 박물관은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오셔도 아주 추억을 회상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 악기도 있어요. 제가 또 국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 정도로 되나요? 여기 과학 탐구도 있어요. 저기 발로 치는 피아노 있어요. 제가 그러면 한번 발로 쳐볼게요. 안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어린이가 아닌 저도 너무 무섭고 재밌고 주라기 공원 같아서 재밌고 그리고 실제처럼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인천 어린이 박물관은 12개월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
단체 20명 이상부터는 또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부터 학생까지, 부모님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좋은 추억 쌓아가세요. 네, 저는 지금 중앙어린이교통공원에 가기 위해서 인천터미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터미널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중앙어린이교통공원 함께 가보시죠. 슝슝! 제가 지금 도로를 걷고 있어서 놀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도로가 아니라 도로를 구현한 교통공원입니다. 네,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은요,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도 하면서 교통안전에 대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부모님들,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완전 제격일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함께 따라와 주세요. 다섯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들이 실제 도로와 같은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며 교통법규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실제 도로와 같은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고 교통법규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는데 예. 그래도 여기 있으면 이론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를 주시하면서 같이 놀아주면 어떤 다른 사고에 대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해요, 주변이. 인천에 있는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라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런 안전한 환경이 많이 있을수록 아이들에게는 유유해하죠. 뭐 부모님들이 택해서 뭐 키즈 카페나 뭐 어디 이렇게 가지만 실내 공간보다는 이렇게 야외에 있는 공간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중앙 어린이 교통공원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오늘 인천 어린이들 모두 중앙어린이교통공원으로 와서 안전한 교통법규를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어린이 지하철 여행 어떠셨나요? 지하철을 타고 인천의 이곳 저곳을 보면서 체험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정말 많은 인천으로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어린이 여러분, 저희 동화마을 오셔서 재미있는 사진도 찍고요. 저희 트루가트 오시면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으니 많이들 방문해 주세요. 다가오는 5월 5일은 제120회 어린이날입니다. 인천 어린이과학관에서 다양한 과학 체험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인천 어린이 박물관에 와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인천 어린이 늘 사랑해요. 사랑해요.